순위 7위 17.5회 아나스타시아 세르디오코바 선수인데요. 네, 곤봉에서 좋은 성적으로 동메달을 차지한 만큼 아마 그 기세가 리본 연기에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할 텐데요. 네, 순서에 약간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카트시아리나 할키나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예선 순위 4위 18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잘한 스피봇 잘 돌았고요. 네, 복합 회전 난도 잘 돌았습니다. 네, 수구 조작하면서 스텝 잘했고요. 네, 아치 밸런스 크게 스파이럴 그리기. 네, 마지막 던져서 2회전 이상의 DR 난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카트시아리나 할키나 선수의 리본 연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네, 코치진은 아주 만족하는 모습이고요. 할키나 네. 선수도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이제 모든 경기가 끝이 났는데 네. 네, 경기를 또 잘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할키나 선수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실수 없이 아주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스틱 굴리면서 메스터리 난도고요. 네, 회전을 동반한 아치 밸런스. 크게 던져서 2회전하는 DR 난도로 잘 잡았고요. 네, 밸런스 하면서 바로 회전을 했을 때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네, 17.9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할키나 선수의 이번 대회 성적이 아주 좋네요. 네.